자, 보자. 기본 문제 2-3번이야. 지금 문제가 A 세제곱 B 마이너스 AB의 세제곱이다. 그럼 이것도 우리 인수분해 행식이 뭐라고? 공통인수를 찾아서 묶는 거라고. 그러면 여기 각각 공통 제일 들어가는 게 뭐냐면 A, B가 지금 최소한 둘다 들어가잖아. 그치? 그래서 A, B로 묶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. 근데 우리 여기 딱 보니까 A제곱 B제곱 뭐에서 보던 형식 아니니? 뭐야? 그치? 합차죠. 그쵸? 그래서 A, B에 합차니까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로 최종 뭐가 된다? 인수분해가 된다. 그래서 정답은 이게 될 거예요.